자, 천도, 지도, 인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거든요. 통신성에서 보면. 자, 먼저 천도를 보겠습니다. 욕식, 삼원, 만법종, 선관, 제재, 여, 신공이라. 삼원이 만법의 으뜸, 근본임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살펴보아라. 무엇을? 제재와 신공에 대해서 살펴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삼재. 삼재는 우리가 천지인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삼원은 뭐냐? 그러면은 이 명리학은 뭐예요? 결국 사람에 관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서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삼원은 천지,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보면 지장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장간. 그래서 천지인은, 삼원은 물론 해석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 책도 있는데, 여기는 삼원은 지장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재는 뭐냐면 음양이에요, 음양. 자, 밑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태극의 근본을 둔 음양이다. 우리가 뭐 태극도설이라는 그런 글귀 보면 태극이 무극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이 더 분화해서 발전해서 오행이 생긴다.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제재는 그냥 하늘의 신림이니까 음양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공은 그냥 오행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석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곤. 곤은 땅이죠. 건이, 건곤할 때 건은 하늘이고 곤은 땅이죠. 곤원은 지원하고 같은 말이겠죠. 곤원, 합덕, 기함통, 오기, 편전, 정, 기룡. 자, 곤원은 덕과 합을 하여, 곤원은 덕과 합을 하여, 기함. 자, 기함을 뭐라고 해서 하냐면 틀기자죠. 기틀. 기틀이 봉함, 감춰지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기틀이 봉하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행의 기운이겠죠. 오행의 기운이 편 이제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전 온전하게 있는 것은 뭐 한다? 그것에 따라서 기륭 즉 기라고 흉함을 정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대천이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귀하다. 귀하게 된다. 가장 귀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는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천이지, 인위귀. 순즉 길해, 흉즉 폐라. 여기 있죠. 자, 순한즉, 순응한즉, 오행에 순응한즉 길하게 되고, 어조사해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어조사고, 흉즉 폐라, 흉한즉 폐하게 된다. 이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원래대로 쓴다면, 자, 순한즉 길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긋난즉 폐즉 흉이라고 써야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폐즉 흉이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말로 순서로 쓴다면. 그런데 말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음맥은 같다. 그래서 순한즉 길하고 흉한즉 폐 일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진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명을 안다는 거죠. 야, 여, 인간, 개, 농해, 순역지기, 수의회. 자, 야는 뭐 중국말로 야오, 뭐뭐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귀먹음, 그러니까 농해는 둘다 이제 귀먹을 농, 귀먹을 외, 귀먹거리 외 그런 거니까 이제 듣지 못하는 거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열어주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귀 먹은 거를 열어주고자 한다면 즉 깨우쳐 주고자 한다면
순역지기. 자, 순행하고 역행하는. 그러니까 순역의 기틀. 순역의 기틀이니까 앞으로 기는 기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치로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역의 이치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회. 요거는 중국말로 이회는 리휘. 리휘 그런 말로서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승기행 기유상 진해 태해 의억양.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애매했었는데, 이는 이을승자, 제 이름 가운데자고 같죠? 이을승. 이는 이어받고, 기는 행하니, 어찌기, 어찌 항상이 있겠는가, 어찌 변함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항상 일정함이 있겠는가. 다시 풀어보면, 이는 이어받고, 즉 이는 계승되고, 기는 움직이는 것이니, 즉 운행을 하니, 어찌 항상 일정함이 있겠는가. 즉 변화한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변하고 어떤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항상 일정함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해, 나아가는 거. 태해, 물러나는 것은 마땅히 억양, 억누르고 띄워주고 고양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승계되고 기가 운행되니까 그게 어떨 때는 뭐 왕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왕성하지 않고 퇴행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왕성할 때는 누르고 그 다음에 태행될 때는 올려주고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직역을 하면 이는 이어받고 기는 운행하는 것이니 어찌 똑같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마땅히 억누르고 좀 띄워줘야 되는, 좀 고무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배합을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라. 그래서 정인 복화 재상 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과 화 그리고 재앙과 상서로움, 그러니까 기륭이 되겠죠. 그런 인간의 화복이라든가 그러한 기륭의 인간의 그런 기륭을 정하라. 뭘로 정하라? 천지 이 간지의 배합을 자세히 살펴서 그걸로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정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양, 계양, 병위체, 오음, 계음, 계위지. 자, 오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가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있죠. 그 중에서 5개 양이 있죠. 갑병, 무임경, 무경임, 그 다음에 을정 기신계, 이게 이제 의미죠. 그러면 자, 오양은 모두 양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병이 최고다. 그러니까 갑병 무경임 5개의 양 중에서 병화가 가장 으뜸이다. 기분 좋네요. 제가 병화일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양 중에서 오양은 모두 양인데 병이 최고이고, 오음, 다섯 개 음, 을정 기신계죠. 자, 을정 기신계는 모두 음인데, 개수가, 개가 지극하다. 가장 지극하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양, 종기, 부, 종세. 오양은 기를 쫓고 세력을 쫓지 않는다. 오음, 종세, 무, 정, 의락.
오음은 세력을 쫓고 정과 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양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강건하고, 밑에는 쭉 나오지만 자기 스스로가 강건하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에 쫓아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본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세력이 강한 세력에 쫓아가서 거기에 합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저기 특별하지 않으면, 즉 올바른 이차전과 유순함을 지키지 않으면 정과 의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갑병 등 양간은 자기 자신의 길을 따르지 주변의 세력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갑기압토. 갑기압토는 갑목은 기토와 합을 해서 다시 토를 하더라도 토로 바뀌지 않고 갑의 원래의 기, 목의 기운을 따라간다. 반면에 음간은 주변의 세력을 따라가 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갑목 참천 탈퇴 요화 춘 불용금 추 불용토 화치 승룡 수탕 기호 지윤 천화 식립 천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갑목은 참천. 자, 참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갑목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하는 성향이 있죠.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천은 하늘 높이 찌를 하늘 찔듯이 올라가는, 공중으로 늘어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천은 하늘을 찌르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서 늘어서는, 뭐 이런 뜻이 되고, 중국말로 찬치엔 하면은 하늘 찌르듯이 높이 섰다, 하늘에 닿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목은 하늘을 찌르듯이 위로 올라가고, 탈퇴요와 태를 벗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 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아나 이런 것 같아 어떤 그 껍질이겠죠. 그런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그 옛날 그 껍질들을 버리면서 자라겠죠. 그랬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무가 성장한다는 거겠죠. 나무가 커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지겨가면 껍질을 벗기 위해서지만 의역을 하면 나무가 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춘 불용금. 자,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자, 이제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뒤가 설명할 텐데, 봄에는 나무는 왕해요. 힘이 세요. 그런데 금은 봄의 계절에 휴수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금이 목을 극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이 목을 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세력을 보면 목이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금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목한테. 그래서 봄에는 목은 봄에 금을 용납하지 않고, 가을에는 또 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가을에는 나뭇잎이 지고 말라서 수기운이 다 빠지죠.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남아있던 기가 어디로 가냐면 뿌리로 가요. 자, 나무부터 뿌리로 가면 그 뿌리는 뭐예요? 결국은 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토죠. 그 목극토. 토를 극을 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토가 목의 기운이 밑으로 강하게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토를 극을 하는 거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토생금으로 토의 기운이 설기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힘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토가 금으로 설기당하고 하기 때문에 토가 맥을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을에도 또 목은 토를 용납하지 않고. 화치 승룡, 불길이 확 성한 경우,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경우, 여러분들 불 끄려고 불이 막 성할 때 물을 한번 찌끄리면 어떻게 되죠? 불길이 더 확 타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걸 극하는 걸로, 예컨대 불이면 물로, 나무면 금으로 이렇게 그걸 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 강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물로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된다? 여기 용이 진이죠. 진. 진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12지로 이야기할 때 진이기 때문에 진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봄의 끝자락에 있는 토 속에는 나무도 있고 물도 있어요. 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생겨주면서 불의 기운을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거는 기운을 극하려고 하지 말고 기운을 빼내라. 슬기시켜라.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월에 화가 너무 강할 때는 진토로 그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면서 목을 생해주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토가 네 종류 같죠. 진, 술, 충, 미. 자, 진은 되는데, 자, 사, 오, 미. 미는 뭐예요? 너무 저토죠. 말라있는 토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화의 기운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술토. 역시 저토고, 화의 기운을 빼낼 수 없고, 축토는 뭐예요? 거의 물과 같다고 보면 돼요. 토로서 기능이 좀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토가 가장 적절하고, 수, 탕, 기, 호. 자, 불이, 그러니까 물이, 허탕한 경우, 여기서 이제 일부 책에 보면은 방탕할 탕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책이 허탕할 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탕할 탕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방탕할 탕보다는 허탕할 탕, 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탕으로 하시면, 이 탕으로 보게 되면, 수가 너무 이제 허탕하다 보니까 기가 센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말을 타라. 아니, 호랑이를 타라. 호랑이. 호랑이는 뭐예요? 12지자로 인이죠. 그래서 인목으로 수의 기운을 빼라는 뜻이에요. 수가 기운이 강할 때는 인목으로 수의 기운을 빼라. 땅이 윤화라고, 땅이 윤택하고, 자, 땅이 윤택하고 천하가 하늘이 화합하면, 화평하면 그 심어져 있는 나무, 식립이 서 있는 나무가 천고, 천년을 간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조건들이 지윤 천화하면 나무가 오랫동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갑목일주는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땅이 적정하게 물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런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 수유 규양해우. 자, 부드러울 유자죠. 을목은 비록 부드럽지만 찌를 규자입니다. 찌를 규. 양양자, 풀레자, 또는 이제 여기서는 뭐 해부하다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우자. 그러면은 양과 미는 을목 갖고 소를 양과 소를 찌른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양은 12지로 말하면 미죠. 소는 축이고요. 그래서 을목은 비록 부드럽지만 미토와 축토를 찌르고 자를 수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목극토로 원래 이제 목이 토를 극하긴 하지만 을목이 부드러워서 토를 극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되는데 여기서 미토하고 축토는 둘 다 음간 음의 토죠. 을목도 음의 토예요. 그래서 음의 토인 을목이 미토와 축토라고 하는 그 음의 토를 극제할 수 있다 정도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회정, 포병, 과봉, 승후. 자, 품을 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을 포자, 깨안을 포. 자, 이 을목이 정을 품고 그 다음에 병을 깨안으면 깨안게 되면 자, 요거는 진을 넘을과도 되지만 여기 걸터 앉을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 보면 걸터 앉는다라고 쓴 책도 있어요. 번역한 책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과로 있겠습니다. 넘을과. 과봉, 이제 봉황이죠. 봉황은 뭐하고 같죠? 닭하고 같죠. 그래서 이 봉은 유금을 의미합니다. 후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신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병을 품고, 아니, 정화를 품고, 병화를 깨안으면, 유금과 신금을 탈 수 있다. 타고 놀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목 입장에서 이 병화와 정화나 이런 걸 얻으면 화를 얻은 거죠. 그러면 원래는 병화나 정화가 없으면 이 유금이라든가 이 신금에 의해서 극을 당해서 자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화가 있어서 유금과 신금을 제압을 해주죠. 그럴 경우는 유금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정화나 병화를 정화나 병화의 도움을 받으면 유금이라든가 신금도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허습지기. 허하고 습한 그러한 지지.
그러면 밑에 이제 지지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 아니 기저귀, 탈, 탈미, 탈기, 기마, 말을 타는 거죠. 말을 타도 또한 근심스럽다. 밑에 허습지지가 있으면 말을 타도 역시 근심스럽다. 말 타고 한 말이라고 하는 거 뭐죠? 우리가 지지로 말하면 오화예요. 오화 말로 오는 오는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밑에 지지에 습은 습기가 있는 그런 허습 그러한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비록 을목이 오화 위에 있어도 오화를 타고 있어도 역시 근심스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원주 이제 임철저주 선생님 각주를 보면 주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등나계갑. 자, 등나계갑은 등나무 등자하고 쑥나자. 그러니까 원래 이 등나계갑은 갑목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서 쭉 뻗어 있는 거고 을목은 뭐예요? 여기서 등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등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면 공원 같은 데 가면 등나무가 있죠. 등나무가 있고 등나무 철 구조물이 있으면 등나무가 휘어 감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등나무 같은 뭐 어떤 그 덩굴나무라고 하죠. 덩굴나무 칡뿌리. 예컨대 여러분 산에 가시면 소나무를 휘어감고 올라가는 그 칡뿌리가 있어요. 칡나무가. 그런 것처럼 이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 을목이 갑목이 있으면 그걸 휘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갑목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등나계급이라는 것은 휘감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역시 가춘 가추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다. 그러니까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화 맹렬 기상 모설. 자, 병화는 산악보 맹렬에서 서리를 기만하고 눈을 모욕한다. 즉 이 말은 병화가 굉장히 맹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리도 녹여버릴 수 있고 즉 서리의 한기를 없앨 수도 있고 눈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움에 대표적인 서리와 눈마저 모욕할 수 있다, 능멸할 수 있다, 뭐 업신여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 산악고 맹렬하기 때문에 맹렬해서 그 서리를 기만하고 눈을 업신여긴다. 능단 경금. 자, 이 단은 불릴단이죠. 이 병화는 능이 할 수 있다,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다,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철로도 그 사이사이에 칸이 떨어져 있죠. 그걸 떼어놓은 이유가 겨울에는 움츠러들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간격이 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철로 사이사이를 틀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병화가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봉신방겁. 오히려 신금을 보면은 오히려 겁을 낸다 또는 무서워한다. 겁을 낸다는 거죠. 왜 겁을 낼까요? 자, 신금하고 경금하고 있을 때 경금이 훨씬 더 강한 센데 경금은 오히려 단련을 시키는데 신금은 그 약한 신금은 오히려 겁을 낸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병화는 뭐하고 합을 하죠? 신금하고 합을 하죠. 병신 합수. 그래서 병화는 원래 맹렬하고 그런 그 강한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신금하고 합을 하면서 뭘로 바뀌어버려요? 수로 바뀌죠. 그래서 병화가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금하고 합을 하면. 즉,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병화는 이제 병화가 남자고 신금은 정제죠. 그러면 병화 합수에서 자, 여자하고 합을 해서 남자가 여자하고 합을 하는데 자기의 여자에 미쳐서 본성을 잃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신 합수에서 그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릴까봐 더 오히려 겁을 낸다. 신금은 약한 신금을 더 겁을 낸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중성자. 토가 중하면, 토가 많으면 자애로움을 이룬다. 왜 그런 거 아니? 병화가 화생토로 식상인 토를 생해주죠. 기운을 더 설기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분을 나눠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창현절. 자, 창자는
미쳐 날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수가 창고라면, 즉 수가 굉장히 막 많아가지고 미쳐 날뛰게 되면 오히려 뭘 나타내요? 절개를 드러낸다. 절개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수가 공평화 입장에서는 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미쳐 날뛰게 되면 오히려 절개를 나타낸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마견향. 자, 호는 호랑이고 마는 말이고 견은 개죠. 그러면 결국은 12지로 표현하면 인호수대, 인호수. 호가 호랑이인, 마가 말오, 견이 개띠를 나타내는 술. 그래서 인호술이면 불바다죠. 불국이죠. 인호술 화국이 되는 거죠. 지지가 화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이 되면 갑목래향이라, 갑목이 만약에 온다면, 즉 이럴 때 밑에 지지가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갑목이 나타난다고 하면 필당분멸이라, 반드시 당연히 뭐하게 된다? 불살라져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뜻이야.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화 인화수를 하고 위해서 갑목이 와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화유중 내성소융. 자, 정화는 부드럽고, 부드러울 유자죠. 부드럽고 가운데중. 정화는 부드럽고 가운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자를 뭐 중용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중정이란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곧고 올바름 또는 그런 모양을 중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정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화는 부드럽고 중정을 이루어, 즉 항문대로 치우치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성, 내면의 성질은, 내면의 성질 또는 성품은 밝을 소자, 밝고 융합하다. 저는 그냥 융자를 융합한, 보통 때 융합할 때 이렇게 많이 쓰니까 융통스러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까 싶어요. 직역 그대로. 그런데 이제 해석을 보시면, 우리 책을 보시면 내면의 성질이 밝고 화창함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고요. 내면의 성질이 밝고 화창함으로, 자, 융자를 화창함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밝고 지혜로우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뭐 뜻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저는 융통성 있는 정도로 해석을 그냥 문맥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한자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의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석의 원칙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고 하면은 뭐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제 그 독해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화는 부드럽고 중정을 이루어, 내면의 성품이 밝고 융합하다 또는 뭐 융통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포을이효. 자, 을목을 껴안아서, 을목을 품에 안아서 효도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화가 을목을 껴안아서 효도를 하고, 자, 이거는 신금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을목은 신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신금을 극해서 신금을 극을 하고 을목을 깨앉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도를 하고, 자, 을목이 인성이죠. 인성은 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임 이충. 임수와 합을 하여, 정임 한목이죠. 정임 한목. 정임 한목을 해서 충을 한다. 이것도 무슨 소리일까요? 자, 임수는 정화에게 있어서 관이죠. 그러니까 관이기 때문에 충이란 말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목을 하고, 자, 여기서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임수는 뭘 무서워하죠? 무토를 무서워하죠. 무서워한다고 해도 무토로부터 그걸 받죠. 그쵸? 그런데 자, 이 임수를 정임 한목으로 해서 그걸 받는 걸 피해주고, 또 정화는 무토를 생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임수와 한목을 해서 충을 한다. 이제 충자가 들어간 거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불렬, 왕하지만, 정화가 왕하지만 맹렬하진 않다. 병화는 굉장히 맹렬했죠. 그런데 정화는 왕하긴 하지만 맹렬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 같은 화지만 병화는 양의 화죠. 정화는 음의 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쇠의 불궁, 쇠약하지만, 불궁, 담이 없다. 자, 궁자는 끝까지, 그러니까 정화는 이제 예를 들어 촛불이라고 하면은 촛불이 끝까지 가면 이게 다 타서 꺼서 없어져 버리죠. 근데 끈적이게 이 불꽃이 살아있다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궁이란 말을 끝이 없다 또는 다음이 없다 또 공공함이 없다 이 정도로 그러면은 쇠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함이 이르지 않고 즉 끝까지 가지는 않고 그렇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 만약에 유정모 정모가 있다고 하면 자 정모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제 사회시대에 그 서자 있죠 서자 둘째 부인의 아들이라든가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정실 부인 그를 정모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인 정모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정인이 뭐죠? 그 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모는 이제 인수인 간목을 의미한대요. 인수인 간목. 그래서 만약에 정모가 있다면 이 말은 만약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가추 가동 가을도 가고 겨울도 가다. 이건 왜 그런고 하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정화는 가을이면 뭐예요? 금이죠. 금의 기운이면 비록 정화가 금을 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이 세력이 강해지면 정화가 세력 오히려 극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은 뭐가 있어? 수가 있죠. 그럼 정화 입장에서 수는 자기를 극을 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은 뭐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정화를 더 활활 타게 해서 금을 극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수를 인목이 뭐예요? 물기를 흡수하다 우리 간목에서 배웠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는 그래서 설기시켜서 정화를 극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무토 고중 기중 차정. 자, 무토는 경고하고 중후하고 그 다음에 이미 기자죠. 이미 중하고 또 정하다. 그래서 중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경고하고 중후하며 중정하다. 아, 중정 한번 볼까요? 각주가 뭔 의미인지.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정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곱고 올바른 또는 그런 모양을 중정이라 한다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굳고 굳을 꽃자니까 이제 견고하고 무거울 중자니까 중후하고 그리고 중 그리고 정 두 개 합쳐서 그냥 중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고요정 고요한 즉 흡이죠. 고요한 즉 다치글 다칠 흡 흡할 흡 고요한 즉 다치고 가만히 있으면 고요하면 다치게 되고 동 움직이게 되면 열리고 열리니 만물의 사명이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한다. 수윤 물생. 자 물이 윤택하면 그렇죠? 수가 즉 물이 윤택하면 마물이 생하고 즉 이제 태어나고 뭐 아니면 발생하게 되고 화족 물병 불이 건조한 즉 불이 조열한 즉 마물은 병든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기가 있어야 이제 생물이 탄생을 합니다. 자 화가 조열하면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사람도 이제 그 수기운이 빠지면서 화가 기운이 동하면서 이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죠. 약재 간곤. 자 만약에 간곤에
이거는 이제 주역이 나오는 거죠. 간곤에 있게 되면 파충의정, 충을 두려워하고 안정을 마땅히 조용해야 된다. 마땅히 안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곤이 뭐냐. 그래서 물론 밑에 주역을 보면은 이제 인신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간곤의 우리가 주역을 보기 때문에 한번 이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팔계가 나오는 그래서 이 간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간곤. 자, 간은 산을 의미하죠. 곤은 땅을 의미하고 그래서 자, 산은 양토. 양토고 곤은 지니까 음토죠. 그래서 우리가 진술 충미에서 충미는 음토. 그렇죠? 진술은 양토. 그래서 이 간곤이 진술 충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의미한 줄 알았더니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인신충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 이제 태극에서 이렇게 이거 나오는 거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강고는 여기서 말하는 진술충미 그러한 충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한 진술충미 충 그러니까 충미충 진술충 이걸 의미한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신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는 우리 앞 시간에 배운 무토가 큰 산이라고 하고 기토는 변화 곡식이 심어져 있는 전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기토 비습 기토는 낮고 습하다. 그쵸? 전답은 낮은 산보다 낮고 그 다음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습하죠. 그 다음에 중정 곡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산의 특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치우침이 없이 그냥 대충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축장 전답은 밑에 물기를 품어서 저장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정 축장할 수 있는 게 기토의 성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불수 목성 목의 왕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토를 그을하죠. 목극토로. 그런데도 목이 많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답이 나오겠지만 뒤에서 이유가 나오지만 기토는 목을 배양해 주는 거죠. 그 전답은 그 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이다 보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로의 수광 물이 미쳐 날뛰는 것도 지겨가면 그렇죠. 물이 미쳐 날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논에다 가둬버리면 돼요. 물을 그리고 또 축토이기 때문에 그 땅속에다가 습기를 머물러서 물을 다 가두어 둘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소화회 불이 적으면 즉 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약하다는 거죠. 불이 약하면 불이 희미해진다.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큰 산을 보면 밤중이라도 가서 보면 큰 산 꼭대기를 보면 환해요. 산의 윤곽이 나와요. 그런데 넓은 들판에 가면 깜깜하면 불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불빛이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스며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불빛이 희미해진다 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다 금광. 자, 금이 많으면 금을 빛나게 해준다. 우리 축토는 금을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수가 있어요. 축축한 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많을수록 금을 더 빛나게 해준다. 약물 약요물왕. 만약에 만물을 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의조 의방 마땅히 돕고 도와야 한다. 요건 뒤에서 설명이 또 나오겠지만 이 도는 해석을 똑같이 이 조자나 이 방자 똑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는 우리가 사주에서 돕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인수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죠. 인수가. 예컨대 토면 화생토, 화로서 토를 도와주는 방법. 이것을 조자라고 쓰는 것 같아요. 조. 그래서 인수, 생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조라고 하고 자, 방은 뭐예요? 형제들이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남이 나를 까불려고 하다가도 내 형제들이 딱 내 옆에 진을 치고 있으면 상대방들이 까불 수가 없죠. 그런 건 뭐냐면 비견겁제. 비견겁제가 도와주는 것은 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경금 뱃살. 경금은 살을
진임으로 살을 수반함으로 강건위체, 강건함이 최고이다. 가장 강건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은 살, 살은 뭐예요? 칠 수 있는 거죠. 치는 거, 저기 살기를 갖고 있으므로 가장 강건한 것이다. 가장 강건함이 크다. 득수이청, 수를 얻게 되면 맑아지고, 득화이해, 화를 얻으면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금은 뭐예요? 경금은 원석, 철광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화를 얻어서 뭐예요? 뭐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서 화가 돼가지고 뭐 칼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토윤, 즉생. 토가 윤기가 윤택하면, 즉 토에 물기가 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 경금을 생해주고, 토건 즉취. 토가 마르면 토가 마른 즉 건조한 즉 연약할 연약해진다. 연약할 취죠. 연약할 취 약해진다. 능영 가평 능이 경금은 갑목 형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가평은 요거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갑목.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갑목도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면 형제로 보고 저기 같은 남자로 보고 형이라고 한 것 같고, 자, 을목은 여자예요. 음목이잖아요. 음목. 음간의 목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되죠? 정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로 봐서 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능형, 자, 이길 영자, 능이 가평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은 큰 나무 칠 수 있어요. 도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나무, 예컨대 소나무나 이런 나무도 도끼로 칠 수 있고. 그런데 을목, 을목은 이제 약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갑목처럼 치질 못하고 경금하고 을목하고 뭐예요? 합을 하죠. 을경합.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이제 조폭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가면 순진하죠. 그렇죠? 난폭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가게 되면 을매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합을 하는 을매를 만나게 되면 그냥 순해진다, 지친다, 이 정도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신금연약 온윤이청. 신금은 연약하고 따뜻하라고 따뜻하고 윤택하면 맑아집니다. 맑아진다. 외토지첩. 자, 뭐를 두려워하냐면 토의 지첩. 이 밭이 세 개나 되어 있네요. 밭이 세 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가 중첩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금은,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토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그래서 토다금매, 그런 이거 사주 용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낙수지형. 물이 찰령자죠. 천자문에 나오는 물이 찬 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신금은 능부사직.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직이라고 하는 건 그 국가, 옛날 왕조 시대의 그 국가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다 국가 일이라고 하면 돼요. 국가 일을 능이 도울 수 있고, 능구생령. 자,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 자, 생령 한번 볼까요? 생령이 왜 백성이 되는지. 자, 생령 하면 인민, 백성, 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민,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백성을 구제하고 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열즉 희모. 열이 있은 즉. 열이 있은 즉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뭐예요? 신금에게 어머니는 화생토. 그렇죠? 인성은 화죠. 그래서 화가 있으면은 열을 빼낼 수 있죠. 어머니가 토죠. 토생금. 토생금인데, 자, 열이 있으면 열은 화예요. 화생토로 식상. 즉, 저기,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건 토예요. 그러니까 토는 누구다? 신금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되죠. 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있으면은 열을 빼내줄 수 있는 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한 즉, 차가운 즉,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따뜻한 게 있어야 되겠죠. 정화가 있어야 된다. 임수 통화, 능설 금기, 강중 지덕, 주류 불체. 통근 투계, 충천 분지, 화즉 유정, 종즉 상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임수는 통함, 임수는 통에 있어요. 어디에? 하에. 자, 하를, 이제 각주를 보시면 천하라고 돼 있어요. 천하. 천하를 가리키는데,
직역을 하면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를, 요 천하를 좀 설명한 내용이 있죠. 이걸 보시면 끝에가 보면 역, 칭위, 은하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임수는 은하수에 통하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를 이 천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은하수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천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그 임수는 능히 금의 기운을 설기죠.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수가. 그래서 금기를 설기할 수 있다. 강하고 중정한 덕, 그리고 두루, 널리 흘러다니고 막힘이 없다. 두루 흘러다니고 막힘이 없다. 계수가 통근을 해서 계수가 투간을 하면, 천간에 투간을 하게 되면, 하늘을 찌르고 내달린다. 땅을 뭐 내달린다. 그 정도 그만큼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변화한 즉, 화한 즉, 정이 있게 되고, 따른 즉, 서로 보살피게 됩니다. 또는 구제를 하게 된다. 서로 어울려 살수 있다. 조화를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상제는. 그래서, 화한 즉, 정이 있게 되고, 종한 즉, 따르는 즉, 어떤 그 기세에 따르는 즉, 서로 어울림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계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지약 달어천진 등용이운 공화사신 불수화토 불론경신 한무견화 화상사진. 자, 계수는 지극히 약하다. 그리고 천진, 자, 하늘의 나루터.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빌자리를 또 의미한다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천진에 대한 빌자리는 저희들이 현재는 뭐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천진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나루터, 즉 천진에 도달하게 된다. 등용 이운, 용을 얻어서 운행을 하게 되니 공화, 즉 공덕과 공과 화, 변화 또는 조화 그런 것이 아주 신묘롭다. 불수화토, 화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토를 근심하지 않는데, 또 불론 경신, 경금도 논하지 않는다. 자, 불론을 저는 그냥 꺼리지 않는다. 불기로 봤어요. 경금과 신금도 논할 필요가 없다. 계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한무, 견화. 무토와 합을 해서 화를 만난다. 화를 본다. 무토, 무게합화가 되는 거죠. 화상, 그 변화된 모습이 사진. 정말 진짜다, 진신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겠습니다. 양지 동차 강, 속달 현 재상, 음지 정차 전, 비태 매 경년. 양의 지지는 동적이고 움직이고 또 강하다. 그러니까 양은 아무래도 저기 활동적이죠. 그 연상하면 다 쉽게 이해 되실 거예요. 양의 지지는 동적이고 또한 강하다. 그래서 빠를 속자입니다. 빨리 도달하고 나타납니다. 뭐가 재상. 재상은 기륭화복의 조짐이죠. 그러한 양의 지지가 활동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이 재상의 그 조짐이 기륭화복의 조짐이 빨리 도달하고 나타납니다. 음지정차전, 음의 지지는 고요하고 또 전적입니다. 여기서 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이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운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의 지지는 확장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음의 지지는 그냥 고요히 수렴하려고 하는, 응집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이라다고 하거나, 또는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해석을 저는 그래서 응축되어 있으니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의 지지는 고요하고 또 전이라니, 또는 응축되어 있으니 비태매 경련. 자, 비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비태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륭화복의 조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비테는 운명의 좋음과 나쁨. 이거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륭화복의 조짐. 역시 비테도 기륭화복의 조짐으로 보고 되고, 보면 되고, 매번 매자죠. 매번 지나갑니다.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음의 그 음은 속성상 정적이고 고유하게 안쪽으로 수렴되고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알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비태의 조짐, 즉 기륭화복의 조짐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난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양의 지지는 동적이고 강하여서 그 기륭화복의 조짐이 빠르게 도달하고 나타나는데 음의 지지는 정적이고 또한 응축되어 있으니 또는 전이라니 그 역시 화복, 기륭화복의 조짐이 매번 해가 지나가야 알 수 있다. 즉 더디게 나타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 파동 고의계 폐지 봉충 자세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생방, 그 다음에 고, 폐지, 이게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의 생지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생이고 인신사의, 그래서 생방은 인신사의를 말하고, 고는 뭐겠죠? 우리가 진술충미죠? 자, 진술충미, 요거는 고지를 말하는 진술충미다. 폐지는, 자오묘요, 왕지충, 이 자오묘요를 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인신사의 생방, 자오묘요, 폐지, 진술충미, 고,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방, 인신사의죠. 인신사의 충이죠. 인신사의 충은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고,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방은 파동, 자, 충동, 충돌하는 거죠. 동,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 충돌하는 것을, 겁낸다. 두려워할 바죠. 파. 생방은, 움직이는 거, 동적인 거. 그러니까 충돌을, 두려워하고, 고. 진술충미는 마땅히 이제 우리가 개고한다고 그러죠. 열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폐지. 자오묘유는, 충을 만난다. 그렇죠. 충을 만나게 되면, 자세추, 자세히 추론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신, 지, 이, 충, 위, 중, 형여, 천, 해, 동, 부동. 자, 지신은 지지를 말하겠죠. 지지는 다만 지죠. 다만 충으로서 중함을 만든다, 중함을 한다. 그러니까 지지는 다만 충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형여천 해, 요거는 이제 어조사해니까요. 형과 천은 동하기도 하고 부동, 동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천은 해석을 보시면 이제 형은 아실 거고 천은 보시면 이제 해라고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신, 지위, 충이, 중, 형여 천해 동부동. 그러면 지신은 다만 충함을 중히 여기고 중시하고 형과 천은 동하기도 하고 부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밑에 원주와 임초조 주에서 보도록 하고요. 암충, 암해, 우위, 휘, 피충, 아해, 개충기. 암충과 암해는 더욱 기쁘게 되고, 피충아, 자, 상대방이 나를 충하게 되면 피충아해 개충기 모두가 충기가 된다. 자, 이게 보면 설명을 보면 적천수에서 암합은 원국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하는 경우 암충이라고, 원국에 있을 때는 명충, 명해, 명합이라고 한다. 자, 암자라고 하는 것은 원국에 없는 경우가 암자를 쓰고 명국에 있는 경우는 명자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왕자 충쇠, 쇠자 발, 쇠신 충왕, 왕신 발. 왕자, 왕성한 것이 충쇠, 쇠약한 것을 충을 하게 되면, 충하면 쇠자, 쇠약한 것은 뽑힐 발. 그러니까 왕한 것이 쇠약한 것을 충을 하게 되면 쇠약한 것은 그냥 나가 떨어져서 뽑혀버리는 거죠. 장난 삼아서 돌멩이 던지지만 개구리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강한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왕자 충쇠, 쇠자 발. 왕한 것이 쇠약한 것을 충한 즉 쇠약한 것은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쇠신 충왕.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왕한 것을 충하게 되면 왕신발. 왕신은 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쇠약한 것이 왕한 것을 건드려주면 왕한 것은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음양 순역지설, 낙서 유행지용, 기리 신유지야라. 기법 불가 지빌. 자, 음과 양, 그 다음에 순과 역. 자, 음양의 순과 역에 관한 학설. 자, 설이라고 하니까 그냥 학설 또는 여러 가지 음양에 있어서 순행이냐 역행이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들이 낙서 유행지용, 낙서에서 유행시켜서 쓰고 있다. 낙서에서 유행시켜서 쓰고 있다. 있는 것이니 그 이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치는 믿을 수가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기법, 이제 그 법은 방법이겠죠. 그 방법은 불가지빌. 지빌은 잡을 집자잖아요. 한 가지만 집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의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음양의 그 순행과 역행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은 낙서에서 유행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이치는 믿음이 있는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나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 천지 순수 이 정수자 창. 자, 그러므로, 그런 거로 천지, 하늘과 땅. 이 천지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천간과 지지로 보면 되겠죠. 일단은 천간과 지지는 순수. 순수는 이제 순조롭다. 한자 뜻을 보면 순조롭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천지가, 천간과 지지가 순조롭고, 그리고 정수. 자, 정수는 깨끗하고 맑은 거죠. 그러게 되면 창. 창은 번성할 자. 창성할 창. 그렇죠? 번창한다 할 때 그 창자거든요. 그걸 보면은, 자, 순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순수는 칭심여의. 그래서 칭심여의를 천신루이 하면 마음에 꼭 들다, 생각대로 되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우리 한자 찾아보면 순조롭다 이렇게 됐어요. 거침없이 진행되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하면 되고, 정수는 그대로 이제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괴패는 어그러질 꾀, 그 다음에 거스릴 패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즉 도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 그런 거로 천간과 지지가 천지 순수, 순조롭고 그리고 정수. 자, 순수하고 깨끗하면, 깨끗한 것은 이제 자는 놈자자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지금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라면, 자, 그러면 창, 창성하다, 번창하다 그 말이에요. 천간과 지지가 순조롭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면 번성할 거고, 번창할 거고, 또는 창성할 것이고, 천지, 천간과 지지가 괴패, 자, 어그러질 게 거스릴 패,
그러면 뭔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혼란, 혼란하게 되면 혼란자, 혼란하게 되면 망, 망한다. 그렇죠? 망하게 될 것이다. 불론, 논하지 말라. 뭘? 유근, 무근. 유근과 무근을 논하지 않고, 논하지 말고 모두구, 모두요 해야만 한다. 천복지제. 하늘은, 아, 복으로 읽으면 안 되겠네요. 덮을 부자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부지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천은 하늘은 덮고, 하늘은 위에서 땅을 덮는 거죠. 땅은 하늘을 싣고 있는 거죠. 실을 제. 그래서 보시면 이 덮을부 또 어플복자인데, 이제 복분자일 때는 어플복자니까 복분자로 읽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은 땅을 덮고 있다라고 하니까 덮을부 이렇게 읽어서 천부지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천부지제. 그래서 천간은 위에서 덮어주고 땅은, 즉 지지는 아래에서 실어줘야 하는 것이다. 자, 천전일기. 하늘이, 즉 하늘이니까 천간이죠. 천간이 오로지 전 또는 전부 하나의 기운, 하나의 기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로만 모아져 있을 경우에 불과 뭐뭐하지 못한다. 뭐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 시키는 거죠. 사역염이 지덕으로 하여금, 자, 사지덕하면 지덕으로 하여금 막, 없을 막, 뭐뭐 없을 막이니까 하지 않는 거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게 하다. 지는 하늘의 하나의 기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기운을 지, 제,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가면, 천간이 모두 하나의 기운, 기운이더라. 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의 덕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어주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석이 돼요. 지전 산물 불가 사천도 막지용. 자, 지지가 전부 산물. 자,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물건이죠. 직역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예컨대 원주에서 나오지만 인묘지, 해묘미 나오죠. 어떤 국을 이룰 때 방국이 됐든 회국이 됐든 전부 세 개가 있어야 되죠. 신자진, 수국. 그렇죠? 그러니까 방국이라든가 삼합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 전부가 방국이라든가 삼합을 갖추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시키는 거죠. 천도로 하여금. 자, 사는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로 하여금. 천도니까 천간일게요. 천간으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천간으로 하여금 뭐뭐하지 않게 하다. 지용,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을 용납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온전히 방국이라든가 삼합을 갖추고 있더라도 천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으면 이게 밑에 지지 산물이 있어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좋지가 않다. 그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밑에서 목국이 구성이 됐으면 위에 목이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이제 목국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버리면 그게 목국이 삼합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천도는, 천간은 그 아래 것이 지지의 삼합이, 삼합이라든가 그 방국이 산물이 이것이 용납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양승 양위 양기창 최요 행정 안본. 자, 양이 양의 자리를, 양이 양의 자리를 타면, 이거는 천간이 되겠죠. 양의 자리는 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 양의 자리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밑에 양의 지지를 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양기가 창 아니에요. 창성하다고 앞에 나왔죠. 창성하다. 기운이 양기가 왕성하니 최요. 그러면은 가장 필요하다. 쭈이야오. 그러면은 가장 뭐맛이 뭐말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행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그 자동차 배길 때 행정이나 스트로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단일행, 그 다음에 노정할 때 노정해. 그러면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는 길. 그러면 뭐냐면 사주 원국은 가만히 있고 가는 길은 뭐예요? 대운이죠. 대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대운이 그러니까 운의 행로가 안톤 편안하게 배치돼야 된다. 편안하게 안정돼야 된다. 음승 음이 기성 환수 도로 광영. 자, 음이 자리를 탄다. 그러니까 이건 천간이겠죠. 천간에 음이 있고 지지에 음이 있는데 그 천간에 그러니까 천간에 음이 있고 지지에 음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가 왕성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또는 오히려 해야 된다. 뭘? 도로가 광영 빛광 빛나고 형통할령 빛나고 형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신장로 그런 도로가 아니죠. 운의 도로,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이라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생 천자 천세 파충. 자, 지지가 천간을 생해주는 경우 천간이 쇠약하면 충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천간이 약해요. 천간이 약했는데 지지가 천간을 생해줘서 힘을 받고 있는데 이 지지가 충을 하면 뿌리가 흔들리면 천간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지의 충을 천간이 두려워한다. 천간이 쇠약한 경우는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한번 밑에 내용이 그런지 봅시다. 천합지자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는 것은 합을 하는 경우 지지는 왕하고 희정 보유한 것을 기뻐한다. 즉 안정된 것을 기뻐한다. 천간과 지지가 합을 했으면 이제 지지가 왕한 것을 왕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요한 거 안정이 되어 있는 게 좋다. 자, 천간이 지지에서 합을 해서 천간이 지지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데 지지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가 왕하고 그리고 고요해야 된다.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자꾸 충이나 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갑신 무인 위 살인 상생 경인 개축 예 작 양신 흥왕. 갑신과 무인은 살인 상생이 되고 경인과 개축은 중국어로 이해하면 뭐뭐 또 또한 그런 말인데 작양신 흥왕 두 개의 신이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신이면은 살과 인을 말하겠죠. 살과 신이 모두 흥왕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경인과 기축에서는 이 양신이 모두 흥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결국은 밑에 이제 여기서 보겠지만 그 밑에 지지에 그런 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밑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 흥하고 왕한 것에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 기호 정협. 자, 상하 간에 상은 천간이겠죠. 하는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사이에는 어디에 귀함이 있다. 유정하고 협력하는데 그 귀함이 있다. 이제 천간과 지지 사이에는 유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귀하게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좌우 기호 동지. 사주의 간지의 좌측과 우측의 그 귀함은 호. 어조사호도 되지만 어디에 어조사 다 같은 말이죠. 어디에 있다. 동지. 동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같을 동자 뜻지자 뜻을 같이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사주의 간지의 좌우측에 같이 뜻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간지가 배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상하 간에 뭐 정이 있고 유정하고 협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봤는데 이제는 눈을 위아래에서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상하에서 좌우로. 시기소시 종기소종 부기복수 영호무궁.